정경심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늘 자정 무렵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진영 논리로 양분된 민심은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으로 지지자 200여 명이 몰려듭니다. 정경심은 제가 없다! 정경심은 제가 없다! 적폐 판사를 탄핵하라며 법원 진입까지 시도합니다. 적폐랑! 적폐랑! 경찰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후에야 멈췄습니다. 제1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해산하길 바랍니다. 영장 판사에게 기각을 촉구하겠다며 어제 오후 9시부터 시작됐던 촛불 문화제는 오늘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 새벽까지 찬반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구치소 출입로를 사이에 두고 반으로 쪼개져 정 교수 지지 진영과 반대 진영 간 구호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경심을 구속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진영으로 분류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측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